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8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내신 대비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지문은 36번 순서 추론이고요. 순서가 있었던 걸 원래 제가 제대로 맞춰놨어요. 이 글은 문법 나오기 상당히 좋습니다. 서사성을 나타낸 글이기 때문에 즉 시간의 흐름이 있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글 자체가 순서 추론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문법적인 내용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 핵심어가 있기 때문에 빈칸 추론도 충분히 가능한 글로 출제가 가능하다는 점 시작해 보겠습니다. Many years ago, 여러 해 전에 나는 거대한 재정회사 Financial Company 금융회사의 Chief Investment Officer 이 단어가 CIO로 줄일 수 있는데요. 칠판 이쪽 보면 우리가 최고 경영자를 Chief Executive Officer 이렇게 써서 앞자를 따서 CEO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투자 자문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hief Investment Officer 그러면 최고 투자 전문가 혹은 투자 담당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한번 방문해 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already just invested 방금 전에 투자를 마쳤던 것이죠. Som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in the stock of ABC Motor Company.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대자동차의 주식에다가 수천만 달러의 돈을 막 입금했던, 막 투자했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When I asked, 물어봤죠. How, 어떻게 he had made that decision.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가? 밑줄 친 거는 에스크란 타동사의 목적어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에스크란 동사가 먼저 나와 있는데 이쪽 보시면 에스크란 동사가 ED가 되어 있어서 단순한 과거 시점이고요. 뒤에 how 다음에 나와 있는 주어 다음에 had PP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had PP는 이 단순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서 있죠. 맥락을 보면 의사결정을 하다, 결정을 하다라는 뜻인데 결정을 한 과거가 앞에 있는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섰기 때문에 대과거, 즉 과거분사를 써서 한 시제 앞선 더 옛날 일이라는 것을 표현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너가 그 CIO가 최고 금융 담당자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를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He replied it. 그는 대절이라고 답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제가 실판에 썼던 이 문장은 asked하고 had pp의 순서를 좀 알려주는데요. 앞에 있는 had가 이 동사가 과거 시제로 써여졌는데 뒤에 had pp가 써지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무조건 얘를 head pp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거꾸로 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시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학교라면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질문 들어가시죠. 그는 답을 했는데요. He replied that he had recently attended an automobile show and had been impressed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And에다 초록색 세모 딱 보고 알아야죠. 어떤 구조? 아, 병렬 구조구나. 뒤에 had been impressed니까 과거에 인상을 받았었다는 겁니다. had been impressed. 그리고 과거에 오토모빌 쇼, 의역해서 오토쇼죠. 자동차 관련한 쇼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인상을 딱 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말했는데 a boy, 여기서 소년아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보게 이 사람아 they do know how to make a car. 그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법을 알더라니까. 아, 현대자동차니까 만드는 법을 알지. 의역해서 진짜 차가 뭔지 알더라.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His response, 그의 반응은 made it clear that 대처를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세다 노란색을 칠했고요. 그 다음에 대처를 이만큼 노란색으로 밑줄과 함께 쭉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it과 같은 색깔로 이어졌죠?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의 관계인 거죠. 시험은 이 it과 that을 따로 떨어뜨려서 요 it을 them으로 바꿔주거나 뒤에 있는 that을 which로 바꿔줌으로써 여러분이 가짜 목적어와 진짜 목적어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아느냐 요 정도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clear라는 단어에도 품사를 갖고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즉 스크린 올라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it을 them으로 씀으로써 가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가목적어 it의 용법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명사절 대절 대신 which를 씀으로써 불완전한 관계 대명사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자리는 오형식 문장에서 보어이기 때문에 clear라는 형용사를 써주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대절을 매우 명확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이니까요. 대절은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그가 확신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점이 명확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저 주식을 사셨어요? 라고 했더니 오토 시작하는데 쩔었어!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것이 만족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째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학교는 시험에 내신에서 문법 잘 안 내는데요. 그럼 이거 넘겨가도 상관없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맥락을 아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문장 끝났고 그 다음에 노란색 문장에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초록색으로 and 병렬로 뒤에 나와 있는 was 앞에 나와 있는 trusted가 이렇게 병렬 구조로 같이 연결되고 있구나. 앞에 있는 trust 다음에 나와 있는 gut feeling은 직감이라는 단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was satisfied가 반드시 수동으로 되어 있다는 점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and 병렬, with 전치사, with 전치사 이만큼을 다 만족하게 됐구나. 그 자신과 자신의 결정 두 가지에 만족하게 됐고 자신의 직감을 믿는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기하실 분 필기하시고요. 잠깐 멈추고 가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장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I found it remarkable. 나는 대절을 명확하게 생각해요. 방금 전에 봤던 목적어 또 등장합니다. 여기 대절 나왔고 또한 노란색의 문장은 이만큼인 것이죠. 또한 이것도 오형식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remarkable 형용사 나왔다는 것도 위에 있는 clear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요. 대절이 또한 아주 두드러지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한 가지 질문을 신경 쓰지 않았구나 라고. 근데 그 한 가지 질문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relevant 관련 있다라고 부르는 한 가지 질문인 것입니다. 관련 있다라고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100% 동사로 would call이 있죠. 이렇게 좀 크게 보면요, call이란 동사는 해석을 해보면 부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무엇을 부르는지 궁금한 타동사가 되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여기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겁니다. 선생님 relevant가 형용사인데요? 목적어 아니죠. 얘는 꾸며주거나 보충된 거지. 그러니까 관련된 무언가가 앞으로 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선행사인 앞문장에 있는 one question인 것이죠. 어떠한 경제학자라도 관련됐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질문을 최고 경영자이면서 최고 투자 전문가였던 투자 책임자였던 그 ABC 회사를 샀던 그분은 질문을 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ABC stock 주식이 현재 underpriced 가격이 낮은 상태일까? 혹은 대신에 he had to listen to his intuition 그는 자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좋아했고 회사를 좋아했고 무엇보다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다는 생각을 좋아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 사는 게 신난 거지. 랄랄랄랄라 된 거예요. 그래서 For what we know about accuracy stock picking 우리가 주식을 고른다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From 전치사구 It's reasonable to believe that 대절이라고 믿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It과 to 부정사는 가주어 진주어 둘이 연결. He didn't not know he was doing. 그가 하고 있는 바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명확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문장 해봤습니다. 즉, 자기가 주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를 고려했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CIO라는 분은
실제로 그런 걸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주식을 고른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모르고 행동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는 글입니다. 자, 이 글은요 윗글의 맨 앞에서 출발했을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했어요. 특히 여기 문장에서 감목적어, 진목적어, 관계대명사 특히 여기 있는 위치를 where이라든가 다른 관계대명사가 아닌 것들로 바꿨을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도 조금 나올 수 있는 구조죠. 또한 맨 마지막 문장이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글은 개인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충분하게 읽어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6번 여기까지 진행해봤습니다.